어디 마땅히 취직할 데도 없고, 아, 그렇다고 마냥 놀 수도 없고. 원장님, 수술 들어가셨어요. 마사지 마음에 드셨어요? 좋았어요. 그럼, 사모님, 잠깐만요. 이거 VVIP 쿠폰이에요. 원장님께서 가실 때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.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주셔도 되는지. 안 받으시면 제가 원장님한테 혼납니다. 엄마, 받아요. 그럼 수고들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휴, 세상에. 우리 상은이가 이런 큰 병원 원장 사모님 대접을 제대로 받는 걸 보니 내가 오래 산 보람이 있네. 응? 아유, 엄마도 참. 고마워요. 뭐가요? 정식으로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시켜줘서. 계약결혼이라 그런 거 안 하고 건너뛸 줄 알았거든요. 계약결혼이니까 그런 건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. 사람들한테 우린 완벽한 부부로 보여야 하니까. 아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까지 챙겨주니까 고맙고. 쓸데없이 나한테 감동받거나 그러지 마요. 부담스러우니까. 난 선 씨가 원하는 건 다 줘도 내 마음은 안 줍니다. 알았다, 알았어. 더러워서. 너한테 마음 따위 구걸 안 한다. 됐냐? 말씀을요. 나 때문에 화려한 결혼식도 못하고 신혼여행도 내 방송 스케줄이랑 강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할 텐데 아무 내색도 안 하고. 나도 고마워요. 미안하고. 뭐야, 나 왜 이러지? 이 인간이 좀 멋있어 보여. 고맙다, 미안하다 이런 말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. 윤상호 씨, 우리 잘해봅시다. 네.